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55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제 오늘 오온무아, 불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온무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이 있고 색에 얽매이기에 아직 생기지 않은 걱정, 슬픔, 괴로움은 생기고 이미 생긴 괴로움은 더욱 자라고 커간다는 것을 관찰하라.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혹색 가운데 항상에서 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있느냐? 색은 덧없는 것이다. 만일 훌륭한 이가 색이 무상함을 알면 그는 욕심에서 멀어지고 욕심을 멸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본래부터 모든 색은 덧없고 괴로운 줄안 뒤에는 색에 인연하여 걱정, 슬픔,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끊게 되며 끊고 나면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하지 않기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물고 그것을 곧 열반이라 한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청정하고 바른 관찰을 말씀했나니 무상과 고와 무아라네. 그것이 오원의 세 가지 모습이니 비구들은 그 법을 듣고 기뻐 행했네. 오원이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은 이제 오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오원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눈 것이죠. 이걸 이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사람에게는 이제 오원을 나라고, 자라는 마음으로 집착하고 취한다라고 해서 오취원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이제 오원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상무아 고오라고 해서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이거는 명명백백한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법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진리, 무상무아 고오를 설하시는데, 무상무아 고오. 그 중에도 이제 무아라는 가르침. 이걸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불교 교리로서 이제 오원이라는 가르침을 이제 설하셨는데요. 이제 나를 한번 보자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라고 느꼈던 것, 이 몸을 나라고 느꼈고 여기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이제 마음이라고 느끼면서 이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내가 있다. 그렇게 이제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제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불교 공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 그것과 이제 전면 이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 세상에서 공부해왔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이 불교 공부를 전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던 방식대로만 불교를 그대로 공부하는 것을 머리를 가지고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불교 교리나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한 번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런 접근 방식 이외의 새로운 방식은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익혀왔고 들어왔던 모든 것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전면으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눈빛이 충격을 안 받아 하시는 걸 보면 다 알거나 당연히 오온 개고지하고 탁 체험해서 알거나, 아니면 이 오온 개공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난 알아라고 하거나, 그래서 천진이나 눈빛으로 난 알아요 하고 이렇게 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지 말라는 거죠. 머리로는 온 계공을 이해했으니까 나는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일단 제 얘기를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제가 하는 말을 익숙한 온, 내가 온 다 알지, 색수상행식, 뭐 그 불교 교리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근데 그걸 모르겠나, 반야심경에 온 계공 도일체고에 맨날 나오는 건데 뭐 불교 교리 공부한 사람 치고 온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나, 막 오늘 또 맨날 듣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들으면 전혀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소화했던 그 오온, 그게 진짜 이해가 됐다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삶의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즉,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색수상식이 공하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근심, 걱정,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즉, 이 오온 계공을 확실히 내가 깨달았다면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괴롭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오온을 머리로 이해했다. 아, 머리로만 이해했구나. 그는 잘못 이해한 것이구나. 나는 오온을 모른다. 오온이 무슨 가르침인지 모른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충격적이냐? 오온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몸이 난데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정신작용들이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말이 되나? 어떻게 몸이 내가 아니야? 이 몸이 난데? 이제 이렇게 첫째는 궁금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말로서는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이제 말로서 근사치까지 제가 이제 똥물을 끼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똥물을 끼얹으면서까지 말로 어떻게든 이걸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 설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은 100% 이해되지 않습니다. 100% 체득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째는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둘째는 모르지만 저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저 얘기 속에 뭔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왜?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내 상식으로는 저 말은 틀렸다. 저 말은 이해되지 않는다. 내 머리가 지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저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스님이 지금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일단 유보적인 자세. 저게 틀렸다 맞다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고 유보적인 자세로 나는 모르지만 이 법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문득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온 존재로 체득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하자면 기대를 품고,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유보적인 자세로, 모른다라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는 이제 따라가질 못해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첫째는 머리로도 이제 이해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나 그게 이제 완전히 온몸에서 체득이 되진 않았다라는 어떤 그 미진함이 좀 남아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체득되고, 증득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도 보면 공부하는 길을, 신해행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보자. 믿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증득이 되고 행이 되고 증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왜 색수상행식을
우리 몸을 이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이 색수상식이 왜 무아라고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진짜 내가 무아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아라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왜 무아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자 하는 겁니다. 첫째, 색이 무아다. 이 몸뚱이가 실제 내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무아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불교에서 무아라는 말은 무아라는 걸 말 그대로 보면 내가 없다라는 말 뜻이죠. 근데 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상식을 가지고 무아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없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내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없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연기되어졌다라는 뜻을 말해요. 불교에서 없다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서 없다를 취하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유무중도, 있고 없음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그래서 이제 비실체성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냥 뭐 전부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 연등이 있는데요. 저 연등은 우리가 연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연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거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뜨려 보면, 저 플라스틱 그 옆에 감싸고 있는 게다 플라스틱일 거예요. 플라스틱을 다 뜯어 놓고, 근데 그 플라스틱하고 또그 겉을 싸고 있는 어떤 철 같은,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겠죠. 철과 플라스틱,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따로따로 떼어 놓는다면 저건 이제 연등이 아니겠고요. 또 저것을,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플라스틱은 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뭐 가공하고 합성하고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저런 모양을 만들었겠죠. 그 원자재들은 여기저기 곳곳에서 왔을 겁니다. 또저 철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뭐그 광물 상태로 있던 것을 이렇게 뭐 철강 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주조하고 조물하고 하면서 이게 뭐 강도니 무슨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저런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즉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따로따로 떼어 놓고 보면 저기는 연등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연등이라는 건 없는데 그것을 화합해서 뭉쳐 놨을 때 그걸 이제 연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몸을 해체해서 살펴보면 이 몸은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이 안에 있는 지수화풍으로 인연 따라 모여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이 몸은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우선 내가 아침에 먹었던 밥, 반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나를 형성하겠죠? 만약에 이 몸에다가 밥이랑 반찬, 물을 아예 딱 끊어버리면 아마 한두 달, 두세 달못 가서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매일 먹는 밥, 반찬, 먹거리들, 그것이 들어가야지만 이거는 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밥과 반찬이 들어가야지만 나네요. 밥과 반찬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야지만 나로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일 수가 없습니다. 물로 인연으로 해서 내가 있고, 밥과 반찬을 인연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죠. 또 공기가 없다면, 숨을 들이쉴 수 없다면 우리는 뭐 이건 뭐한달두 달이 아니라 얼마 못 살고 바로 죽겠죠. 들숨을, 날숨을 내쉴 수 없다면 나는 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게 될 겁니다. 또 태양이 없어진다.
햇볕이 없어진다. 태양이 없어지면 몇백 또 이하로 뭐 떨어져 가지고 사람 몸이 지구가 뭐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사람 몸도 아마 꽁꽁 얼어서 아마 죽게 될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먹었던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버넣어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형성됐고요. 또 이 태양이 늘 나에게 작용을 해줬고 공기가 늘 내 몸, 온몸 전체를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인연 따라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내 몸에 병도 나지 않도록 뭐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2도만 떨어져도 병이 올 확률이 막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되었던 것 뿐이에요. 먹는 것만 딱 끊어도 우린 죽고요. 햇볕만 딱 끊어도 죽고요. 공기만 딱 끊어도 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먹는 걸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것이 유지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면 이 몸은 나라는 몸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만 내 바깥에 있는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인연 따라 적절하게 모여서 나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나 아닌 것만 있지 나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 피부, 뼈 이것들이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인연 따라 적절하게 배율을 맞춰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피부로도 가고 피로도 가고 살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그러면서 내 몸을 만들었잖아요.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나로 변신을 했습니다. 내 몸에 나인 걸 정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숨이 그냥 이 공기 중에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들어오고 나간 어떤 풍의 기운, 지수 화풍할 때 그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 그걸 통해서 내가 공기도 순환이 되고 피도 돌고 그러면서 내 몸이 유지가 되죠. 내가 먹은 음식물이 열기가 되고 또 태양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요. 나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내가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형성됐을 뿐이지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딱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몸을 보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먹었던 음식들이 또 적절하게 나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뭐 세포, 정자와 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일 뿐이었죠. 근데 그게 인연 따라 탁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니까 거기서 이런 생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뜯어봐도 나인 것이 있느냐, 내 몸에서 이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인 것이 있습니까?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인 것처럼 형성됐을 뿐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이것을 딱 이루었는데 이거를 내가 생각으로 나야 하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다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어요.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이 피부를 중심으로 피부 안쪽은 나고 피부 바깥은 남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몸을 내가 보고 있죠? 눈으로 보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내가 그 소리를 듣죠? 몸을 내가 이렇게 감촉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몸 바깥에 있는 것도 똑같이 몸을 보는 것처럼 몸 바깥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몸 바깥에 있는 것도 만질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바깥에 있는 것도 떠올릴 수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몸일까? 이 구분이 정말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아들이 아픈 게 더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데, 어릴 때 잊어버린 자식이 있다 치잔 말이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아이가 내 자식인 줄 모르고, 그 아이가 이제 우리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이제 내 자식인지 모르고. 근데 그 직원이 아프다고 회사를 안 나와요. 근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저놈이 자꾸 맨날 툭하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회사도 안 나오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안 나오고, 나쁜 놈 말이지. 막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식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실체적 진실이라면, 내가 잊어버렸던 자식을 나중에 만나도 그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실체라면. 근데 그건 생각에 의해서 자식이고 자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할 땐 내 몸처럼 아픈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땐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생각이 자식을 만들어내요. 또 실제 입양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양한 자식이지만 입양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나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졸지반에도 이렇게 은사스님, 사실 이게 불교도 감아보면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을 버리고 새로운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낳아주신 부모님은 버렸지만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난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모님을 버리고 훌쩍 자유롭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법의 부모님. 내 몸을 낫게 해준 분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실 만한, 내가 이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만한 스승을 찾아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 그 상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상자지간에는 그냥 뭐 그냥 그런 은사상자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은사상자를 보면 정말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더 애틋한 이런 은사상자도 있어요. 은사가 상자를 볼 때 정말 이 법으로서 태어난 자식은 그냥 육체로 몸으로 태어난 자식보다 더 뭐랄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냥 법의 제자에게 은사가, 이제 뭐 일반 제가자 같은 경우, 제가 선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에게 돈을 안 물려줘요. 자기 전재산을 법의 제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줘서 이 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러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즉 내 생각으로 내 자식이야 이러는 것처럼, 이 몸을 내 생각으로 나야, 내 몸이야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 무수히 많은 인연이 모여가지고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그냥 모였다가 잠깐 몸에 이래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인연 따라 나타났어도 그냥 놔두면 그냥 그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근데 거기 적절하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육체가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죠. 이처럼 사실은 이 몸은 고정된 실체라는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한 거, 그게 다예요. 본래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무인데 인연이 화합해서 유인 것처럼 만들어졌을 뿐이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느냐. 이제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성냥을 이렇게 불을 딱 킬 때 성냥에도 성냥갑에도 불은 없잖아요. 불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 지금 현재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근데 인연을 화합해주면 성냥에 불을 탁 붙이면 갑자기 불이 태어나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무에서 제3의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딱 태어나 버려요. 불이라는, 성냥이나 성냥갑은 전혀 불이 아니거든요. 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3의 불이라는 게 인연을 화합해 주는 걸 통해서 불이 생겨요. 우유를 발효시켜 주는 걸 통해서 치즈가 생겨나고요. 물은
햇볕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고요. 하늘에 구름이 되고요. 하늘의 구름은 인연 따라 비로도 내렸다가 눈으로도 내렸다가 우박으로도 내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마시는 물로도 되었다가 음료수도 되었다가 우리가 마시면 몸에 침도 되고 피도 되고 했다가 또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고 계곡물이 되었다가 바닷물이 되었다가 또 수증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순환하고 돌고 돌 뿐입니다. 어떤 게 이 물의 실체라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돌고 돌 뿐이에요. 아까 성냥불을 이렇게 딱 켰는데 아까 저 연등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이 책도 이게 본래 나무였는데 이걸 가공하고 해서 이거를 찍어내가지고 이 책이라는 어떤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해체해보면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무하다. 인연 따라 잠깐 그 모습을 띄었을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바로 인연법, 연기법의 실상입니다. 불은 없는데 성냥과 성냥갑을 조건을 화합해 주는 걸 통해서 불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불이 사라져요. 없는데 생겼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있다가 나타났죠?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불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불이 온 곳은 어디고 불이 간 곳은 어딜까요? 굳이 말한다면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 목격됐어요. 여기서 지금 불이 여기서 나왔다가 불이 사라지고 나면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죠? 어디로 왔다고 할 수 없어요. 불이 죽고 나서 천당을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불이 사람을 태우고 집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고 불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서 좋은 일을 하고 죽었으면 염라대왕이 불을 심판해가지고 천상에 보내고 그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중립이에요. 불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불이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개념을 붙이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우리 몸도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면 끝인 겁니다. 여기서 왔다 여기로 돌아가요. 어디 뭐 지옥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저 별나라 별천지에 있다가 일로 온 게 아니고 불이 온 자리가 없고 간 자리가 없듯이 온 바 없이 오고 간 바 없이 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천도제 할 때 보면 많이 해요. 온 바 없이 오고 가는 바 없이 갑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왔거든요. 이 바다를 불성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주인공 불성이라고도 한다고 본다면 그냥 이 하나의 자성, 이 하나의 한마음 이 자리에서 우리 몸도 태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뭐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도 보면 우리 몸을 살펴보면 전부 다 텅 비었다. 미립자, 뭐 커크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가능성? 하나의 파동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물질이라고 보이는 때는 유일하게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물질이 되기를 의도했을 때 그때 물질인 것처럼 드러났을 뿐이다. 근데 그것도 실체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 7년에 한 번씩 뭐 원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몸이 완전 뒤바뀐다라고 하고요. 쿼크는 10에 마이너스 23승 초라는 게 눈 깜빡하는 새보다 수백 수천 번 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몸의 가장 최소 단위인 쿼크 차원에서는 찰나보다 더 빠른 시간에 나고 죽는단 말이죠. 쿼크가 우리의 기본 요소가. 그러니까 이 몸은 1년 전의 몸과 지금 몸이 같습니까? 처음 아버지 정자 어머니 난자와 지금 내 몸은 같아요? 달라요? 저는 다른 몸이잖아요. 응리응리 할 때 그 몸과 내 몸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이 몸으로 보면 그때 이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진짜 날까요? 초기 불교에 보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10년 후에 그 과보를 지금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그래요. 즉 업보만 있어요. 업을 짓는 자와 받는 자라는 어떤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아예요. 업을 짓는 자는 10년 전에 걔가 업을 지었어요. 지금 여기서 업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10년 전에 그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도적으로 설명하면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10년 전 나도 나고 이것도 나야라고 나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걸 타파해 주기 위해서 10년 전 나와 지금 이 나는 같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가 아니죠. 10년 전 나와 지금 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5년 전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1년 전 나와 지금 나는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다른 몸이에요. 한 달 전 나와 지금의 나는요? 한 시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요? 여러분 처음 법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은 같은 여러분일까요? 다른 여러분일까요?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지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존재는 실존이 아니고요. 실제가 아니고 이 존재는 뭐냐 하면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는 뭐냐 하면 내가 나라고 생각한 관념이에요. 관념. 이건 내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한 관념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나야라고 창조했을 뿐입니다. 1초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관념으로 규정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다음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이제 이 일체에 대해서 12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체가 이제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체는 12처다.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부딪힘, 뜻과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행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 그걸 일체라고 해요. 저 뒤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또 18개라고 나오는데요. 18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이게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고요. 내 몸 안에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고 바깥에 눈의 대상인 색, 귀의 대상인 소리, 색성향 미촉법이 있어요. 그런 이것을 일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66쪽에 보면 18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눈으로 바깥의 빛깔을 보면 의식이 생긴다 이래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즉 전문 용어로 하면 안근이 색경을 접촉하면 안식이 생깁니다. 이거 18개라고 그래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이거는 물이구나, 이건 죽비구나, 이건 먹는 거구나, 이건 크구나 작구나,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크구나 작구나 하는 분별, 눈으로 보는 분별이 생겨요. 보는 분별, 봐서 아는 분별, 이것과 이것을 봐서 아는 분별.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는 새소리고 저 소리는 무슨 소리구나, 이렇게 소리를 이 소리와 저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최초의 분별, 이걸 이식이라고 불러요. 이식. 소리를 듣고 아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아는 분별. 근데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 코로 냄새 맡는 이 냄새, 저 냄새 다른 건 아는 분별, 비식. 이막
촉감과 저 맛을 아는 분별, 또 이 촉감과 저 촉감을 다르다라는 걸 아는 분별이 생겨요. 근데 그 분별심이 안 입이 설신 의할 때 의식,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두 개를 다르구나라고 아는 분별이 안식이고 이식이고 비식이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안, 이, 비, 설, 신 다섯 개 모든 식을 도와주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이것과 이게 다르지라고 눈으로는 안식이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것과 이건 다르지라고 알아요. 그런데 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건 책이고 이건 죽비야 라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알고요. 또 이 눈으로 빛깔을 보고 나면 접촉해서 안식이 생겨요. 눈으로 뭔가 인식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죽비구나라고 아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삼사화합이라고 해서 안입, 내입처, 육내처가 육외처를 접촉했을 때 이제 의식이 생긴다 이러는데 이제 경전에 보면 12연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의식이 생길 때 12연기에서 보면 명생육입 촉수라고 해서 식명생육입이 의식과 명색이라는 대상과 육입이라는 안입이 설신 의가 접촉하면 느낌이 생긴다 그랬어요. 느낌이 생기는데 12연기에서 보면 느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상행이 같이 생긴다 이래요. 그러면서 온이 만들어진다 이럽니다. 즉 눈이 바깥 대상을 보는 접촉을 하는 걸 통해서 느낌도 생기고 수상행이 다 생겨 생각도 생기고 의지도 생긴단 말이죠. 즉 여기서도 보세요. 눈이 빛깔을 보는 걸 통해 의식이 생긴다. 즉 여러분은 내가 대상을 보면 뭔가를 알아요. 이게 죽비지라고 알아요. 사람이야 누구야라고 알아요.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안에 실체적인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이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이 세상 모든 걸 알지 이렇게 느껴요. 그 의식은 내 안에 계속되는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의식도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인연 따라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거 컵이라고 알잖아요. 나는 남자라고 알고 여자라고 알고 난 능력 있고 없다고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이 실체가 아니고 인연 따라 만들어진 허망한 거였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 따라? 눈으로 바깥의 걸 보는 인연 따라 안식이 만들어져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의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는 마음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대상을 아는 마음은 난 항상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언제나 내 안에 아는 의식은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는 의식이 없어요. 인연이 화합해야만 의식이 탁 생겨나요. 그 의식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18개 의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육내처와 육외처가 화합할 때 생겨요. 18개가 화합해야만 식이 생기고 28개가 화합하면 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상행도 같이 생겨요.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보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거는 컵이야 라는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이걸 의도를 일으켜서 이거 내가 갖고 싶다 내가 가져야지 하는 의도 행운이 일어나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뭐 이거는 둥그런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별 식이 일어납니다. 즉 눈이 대상을 볼 때 수상행식이 일어나요. 수상행식이 연기됩니다. 수상행식이 내 안에 본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수상행식이 일어났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원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반응했을 뿐이에요. 좋은 거를 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어떤 좋은 표상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일어났을 때는 과거의 행위를 기억해가지고
상으로 기억해 놓은 다음에, 모양으로 기억해 놓은 다음에, 비슷한 게 나타났을 때 비슷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습이 되고 업장이 되어가지고 내 고정된 성격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의식이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때요? 지속적으로 나한테 시비 걸고 나쁜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욱하죠. 그 사람도 화를 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인연이 화낼 수밖에 없는 인연이 나타나면 화를 냅니다. 싸움도 합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은 그 인연 따라 돈을 궁하지 않아요. 돈돈돈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돈에 궁해지면 그렇게 여유있던 사람이 갑자기 돈돈돈 하면서 궁해집니다. 그게 본래 타고난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즉 이렇게 수상행식이라는 거, 이게 다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지 나라는 고유한 수상행식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원래 세상을 보면 좋게 느끼는 사람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우울해, 이럴 때 우울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우울한이라는 느낌이, 우울한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내가 내 우울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울을 의식이 붙잡아가지고 집착해서 그 우울이 내 우울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걸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래서 그걸 집착해서 내 거라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집이고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다라는 거짓된 허상, 허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느낌을 보고 내 느낌이야. 내 생각이야, 내 사고방식이야, 내 가치관이야, 내 세계관이야. 자기 세계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계관은 계속 바뀌어요. 의지, 내 의지야. 나는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런 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의지도 계속 바뀌어요, 인연 따라. 의식도 계속 바뀝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인연 따라 바뀝니다. 이처럼 눈 깊고 헤맴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몸과 마음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끝인데,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듯이 1초 전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에요. 10분 전에 우울했던 감정이 지금 없다면 지금은 그 우울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우울했다가 다시 좋아졌어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우울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우울했다가 내 마음이 우울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었어 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건 다 자기가 만든 생각일 뿐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사실은 인연 따라 이런 느낌도 일어나고 저런 느낌도 일어나고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그럴 뿐이에요. 어느 거 하나 쥘 수 없어요. 이걸 딱 쥐어서 이걸 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흔하게, 너무 당연하게 1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야, 10년 전 내 몸이 지금 내 몸과 똑같아, 10년 전에 남편은 지금 남편과 똑같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허상, 상을 만났을 뿐이다. 그 허상을 남편이라고 동일시한 거예요.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처럼 상대방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상대방도 단 한 번도 그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단 한 번도 똑같이 손을 씻을 수 없듯이, 똑같은 들숨을 한 번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듯이, 평생 쉰 호흡이 전부 다 미세하지만 다 다른 호흡이었어요. 맨날 먹은 밥이, 똑같은 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난생 처음 먹는 밥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왜 이걸 맨날 아침에 먹었던 밥인데 점심 때또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밥을 먹었던 것을 기억으로 취해가지고 상으로 만들어서 기억으로 취해서 이미지로 취해가지고 아침에 먹었던 상 모양, 이 밥의 모양과 지금 먹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똑같이 밥이야. 그렇게 해서 밥을 대충 먹어요. 진짜 맛있는 밥으로 먹지 않고 이미 나밥 먹는 거 밥맛 다 알아. 그러니까 대충 먹어요. 물도 대충 마시고 진짜 접촉하지 못해요, 그것과. 무엇과 접촉하느냐? 지금 먹는 있는 그대로의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어제 먹었던 밥, 그저께 먹었던 밥, 내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수많은 경험, 업이 모여서 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무명행식이라 그랬잖아요. 십이원기에서 어리석은 마음, 진짜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행업이, 행위들이 이어졌고 그걸로 의식으로 붙잡아가지고 상으로 붙잡고 해서 나는 똑같은 밥을 오늘도 먹는 거야. 그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안리 앞바다에 나가보세요. 새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안 새로울 거예요. 제가 산책을 나갔다가, 어느 날 산책을 나갔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고, 골목에서 해수욕장이 딱 보이는 지점이었는데, 택시에서 이제 한 커플이 내렸어요. 커플이 내리자마자 길을 건넜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걸 못 봤어요, 앞에를. 길을 건너서 이렇게 그걸 딱 보자마자 광안대교가 착 펼쳐져.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푸르르고. 근데 내려서 한발두발 걷더니 고개를 탁 들어서 둘이서 이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둘이 막 감탄을 내뱉으면서 그 젊은 커플이 와 진짜 볼만하다 이러면서 둘이 막 감동을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광안대교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하시나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다 감탄하죠. 왜 우리는 감탄을 그 사람들보다 덜 할까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던 의식을 취해가지고 실제 광안대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이미지로 조작되어 있는 그 필터를 가지고 광안대교를 걸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광안대교를 안 보고 내 안에 있는 관념을 보는 겁니다. 관념의 밥을 먹고, 관념의 남편을 만나고, 관념의 나를 만나고, 단한 번도 진짜 나를 만난 적이 없고, 진짜 세상을 만난 적이 없고, 진짜 남편을 만난 적이 없고, 진짜 세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진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부처님은 뭔 얘기만 하셨어요? 자꾸 네 관념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의식 가지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색수상행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 색수상행식을 모아놓고서 그걸 나라고 거짓말로 착각해서 아상, 아집을 만들어서 자아라는 거짓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로 걸러서 세상을 보지 마라. 직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해라. 진짜로 봐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고 분별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게 정견이고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지관 멈추고 보아라. 분별 망상을 멈추고 나라는 생각 착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춰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이 자아 이미지, 아상, 개념, 오온이 나라는 이 착각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날마다 새로운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이 새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을 진부한 옛날에 이미 다 경험했던 거, 이미 다 아는 거, 아는 거는 다시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나 그거 아는 거야. 그러고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중국 황산인가 어디 갔을 때그 관광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는데 그분은 안 가시더라고요. 왜안 가시냐 했더니 아, 난 갔다 와서 아는 거라고. 근데 그분은 옛날에 여름에 왔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황산을 걸었어요. 완전 다른 황산. 겨울이라서가 아니라 뭐 사실 매 순간 다른데 이미 갔다 왔으면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놀라운 새로운 실상을 한 번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뭐가 알아요? 의식이 아니까. 이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식이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아는데 뭐 하러 만나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진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허망한 착각, 생각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나야. 이게 나야라는 이것만 만나잖아요. 이게 진짜 난지 진지하게 의문을 던져보지 않은 채 이게 진짜 내가 맞나? 지금까지 평생을 이게 나야라고 쉽게 믿어버린 그거를 지금 난생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해봐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맞느냐에 질문을 던져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오온이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오온은 내가 아닙니다. 오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연 따라 인연이 모였다 인연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이걸 보고서는 이거 나 같은데? 해서 이 몸을 나야 라고 이렇게 딱 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몸은 변하지 않아. 왜? 내가 어제도 봤고 계속 봤다. 똑같은 이 몸이 이렇게 있어 라고 이렇게 취하기 시작한 거죠. 고정지어 놓고 고정질 게 하나도 없는데 머무를 게 하나도 없는데 재행무상인데 변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딱 고정지어 놓고 이게 나야 이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를 탄생시켰어요. 허망한 망상이 어느 때부터인가 언제부터예요? 지금 태초 내가 태어났을 때 이거 다 생각이죠? 이거 다 생각입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언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매 순간순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몸을 보고 이게 나야라고 허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매 순간 창조시키고 있어요.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생노사 십이연기에서 유생노사라고 하는 생노사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전에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만들면 이 존재를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존재를 딱 만들어내면 이게 본래 내가 아닌데 나라고 존재를 딱 만들어내면 이건 나야가 생기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라는 이런 분별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여기 나라는 자아라는 존재가 생기니까 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저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기저기라는 나와 저 사람이라는 공간적인 이격, 거리가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내가 저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환상이 만들어져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됩니다. 시간과 공간은 허상이 없어요. 원래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공간이 있어요. 지금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 어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나야라고 존재화시켜서 아상을 만들어내면 내가 창조된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됩니다. 그러면 어제가 있다라는 생각, 망상,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망상이 창조가 되고요. 나와 너라는 착각이 망상이 만들어져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점유하는 나와 너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허망한 착각이 생겨요. 너라는 것도 망상이고 나라는 것도 망상입니다. 하물며 전생이 있고 미래가 다음 생이 있다. 이게 다 방편이죠.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데 시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고 다음 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있죠. 당연히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전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죠. 그러니까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우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주장하죠. 분별 세계를 한번 딱 벗어나면 경험해보면 명명백백하게 없다라는 자 없다 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명명백백하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딱 답이 나와서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뭐 있다라고 고정하거나 없다라고 고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궁금함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냥
근데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싸워야 돼요. 진짜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종교냐 주장하지 않는 종교냐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10분 있다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